기만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.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피어가는 내 가슴 속에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. 이번 시간에 배울 곡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라는 곡입니다. 원키는 A키인데 제가 코드 편의상 G키로 바꿔봤어요. 김광석 씨가 라이브에서는 G로 많이 낮춰서 불렀죠. 우선 전주 부분, 전주 부분은 원곡에서는 반주와 솔로 기타 두 대로 이렇게 연주했죠. 근데 기타 한 대로 그 전주와 간주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. 그래서 코드와 멜로디가 결합된 형태, 핑거스타일의 형식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코드는 이렇게 돼요. Em, D, C, G/B, Am, Am7/G, D, D에서 D 서스포 D 뭐 이런 식으로 가죠. 이렇게 네 마디 형식이죠. 그리고 멜로디는 이런 멜로디가 들어가요. 그러면 이제 코드와 결합을 해야겠죠. 우선 처음에 E마이너에다가 멜로디 솔이잖아요. 그러면 E마이너에다가 솔 이렇게 돼요. 굳이 잡을 필요가 없죠. 베이스만 필요하기 때문에, 베이스와 1, 2, 3번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1번 주 3프렛만 이렇게 음질을 했어요. 근데 이제 슬라이드를 사용했죠.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멜로디가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사용했어요. D코드인데 이게 D죠. 네, 멜로디. 그래서 세 줄, 1, 2, 3번 줄, 7프렛에서 동시에 운지를 하는 거예요. 베이스는 4번 줄. 이렇게 되죠. 따, 따, 다. 그 다음에 C 코드인데, 멜로디는 미. 1번 줄 개방향. G/B. G/B에다가, 멜로디가 이렇게 돼요. 레, 솔, 레. 운지를 이렇게 해야겠죠.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2번, 1번 줄, 2번 줄에 3프렛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
다음에 A 마이너 도, 다음 A 마이너 7 슬러시 G 베이스 G 새끼손가락 이용해서 멜로디를 넣는 거예요. 도레 미 파샵 그다음에 D 서스포 D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다시요. 폼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 코드는 G, G인데 G2를 사용했죠. 저는 G에다가 G2 이렇게 섞어서 사용했고요. 그 다음에 E 마이너, E 마이너에서도 E 마이너 9 음이 들어갔죠. 그렇죠. 이게 포인트죠. 그리고 A 마이너, A 마이너 7 슬러시 G. D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기만한 내 기억 속에 E 마이너 D D2 C G 슬래시 B. 자, 원곡에선 코드가 좀 복잡한데 그냥 단순하게 거의 기본 코드를 잡았어요. E 마이너 D2 C G 슬래시 B A 마이너 물 채워 살고 A 마이너 7 슬래시 있는지 D 2 D 똑같이 반복되고요. 그다음에 후렴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스트로크로 반주를 했는데 코드는 C D 2 슬래시 C 이렇게 잡죠. D 2에다가 베이스 C G 슬래시 B G6 슬래시 B 잡아도 되고 G 슬래시 B 잡아도 돼요. E 마이너 떠나간 내 사랑은 A 마이너 D G 여기서도 G2 섞어서 써주면 좋겠죠.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이 부분 C 그다음에 C샵 디미니시는 이제 뭐 두 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. 그런 것도 아닌데 G 슬래시 B E 마이너 그다음에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A 마이너 그다음에 D 관련된 코드가 두 마디가 나오죠. D 2 D 이런 식으로 뒷부분은 또 마찬가지예요. 도입부가 똑같아요. 조금씩 잊혀져 간다 똑같이 가죠. 그리고 간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. 전주와 똑같아요. 자세한 그 이제 코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주 부분은 탑업으로 제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. 꼭 참고하셔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원키대로 연주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카포 E프렛에 끼우고 G키로 반주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A키로 된 탑업부가 시중에 잘 나와 있죠. 뭐 그대로 연주를 하셔도 되고요. 하지만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카프 E프렛에 끼우고 G키로 연주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. 전주나 간주 부분도 혼자 이렇게 멜로디 라인 연주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 G키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